2017년도에 군산시에 450마리가 구조됐다고 했어요. 근데 지금 2018년도 작년 한 해 1200마리 가까이 구조가 됐고요. 올해 지금 1월 달에만 113마리가 구조가 됐으니까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. 명절 이제 뭐 설이나 추석, 그다음에 휴가철 이렇게 되고 이제 뭐 휴일이 뭐 5일 이상 됐을 때는 좀 많이 버려지는 상황입니다. 솔직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믹스견이나 진도 아이들, 뭐 품종견이 아닌 아이들은 어느 가정에 입양을 가서 환영받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해외까지 저희가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. 항체 검사나 예방 접종이나 중성화 그리고 이제 검역에 필요한 접종들 다 해서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유기되어 들어온 아이들이 무분별한 번식과 뭐 교배 판매. 그것만을 멈춰줘도 지금 이쪽에 들어온 아이들 개체수가 훨씬 줄어들어요. 교육이 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. 일단 무조건 쉽게 생각해서 쉽게 키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가지고 키우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교육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구매를 해서 키우다가 실증이 나면 버려지고 그다음에 병들면 또 버려지고 그 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뭐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버려지고.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늙고 병들었을 때 버려지는 거. 우리 부모님들도 늙고 병들었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런 거를 뭔가 깨우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. 저도 제 자신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하지만은 좀 이 시민들 의식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.